언젠가 국민일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인 조배숙 씨에 관한 이야기가 연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검사 1호의 기록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법조인이 된 스토리가 특이하더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백지를 딱 내밀더니 야 여기다 써라 하는데 배수가 앞으로 너 반드시 판사가 되겠다고 각서를 써라 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에게. 판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겠지. 썼습니다. 아빠 앞으로 판사 되겠습니다. 배숙이 딱 해가지고는 각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래저래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판사 앞에 설 때도 있고 변호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법의 정말 중요성, 필요성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 인생 살아가는데 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내가 사람들 도우려면 법이 참 필요한 건데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그 자식들은 법조인으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10살도 안 된 딸에게 아버지가 꿈을 가졌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분을 법조인의 인생길로 인도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길로도 또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직접 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즉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임은 보잘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학벌 나빴고 가진 것 없었고 모인 사람들의 사도들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즉 가장 빈천한 곳에서 어부 노릇으로 연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판검사 될 수 있고 법조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온 이력을 통해서 이미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꿈을 주셨고 기대를 거셨고 그리고 그 꿈과 기대가 사도행전 전반을 통하여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다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2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28개의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끝마무리가 그냥 딱 모든 것이 끝나는 완결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무언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마무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인 우리가 28장으로 지금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인 29장을 살아가며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아주 학벌이 좋았던 당대의 가장 하이클라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서 말한 내가 먼저 쓴 글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 모두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임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이 이 두 개의 성경에서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1차적인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최고위층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직위의 사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으로, 그 속편인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가 무엇을 선포하셨냐? 그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복음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직 믿음이 투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제 초기에 예수께 돌아와서 겨우 복음을 이제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가카가 복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회심의 기쁨과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만끽을 합니다.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되어서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데오빌로를 향해서 가카라고 하는 세상적인 호칭을 부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공동체, 성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명으로서 형제의 의미를 담고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데오빌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누군데 이러한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망극한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의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조건과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 배경, 상황들, 이거 이제는 다 내세우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한국 교회의 그 금산교회가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주인인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하던 이자익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주인은 아직도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은 집사님인데 머슴이 장로님이 됐다.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뭐 검찰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검찰총장을 하시는 분이 후배 기수가 딱 거기에 세워지면 그 위에 기수였던 분들은 다 옷 벗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된 머슴을 주인인 집사님이 잘 보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으로 이 교회에 또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잘하시고 나중에는 교단의 총회장으로 교단 전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복음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다 다릅니다. 학벌 다르고 외모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배경과 여러 조건들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교회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지위와 나의 학벌과 나의 고하를 교회에서 제대로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한 겁니다. 시험 듭니다. 뭐 이런 교회 다 있어라고 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정말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면 나의 사회에서의 위치와 지위와 학벌과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모든 외적 조건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공동체의 하나로서 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겸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다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주님의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나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주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기름부음 세례를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질문이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사를 가졌습니까? 계속 침략과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 모진 포로 생활과 고통을 그들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언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자와 압제자를 다 깨쳐부수고 전 세계 유일의 제국이 될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을 호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세속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계속 선언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뿌리 박힌 세속성과 세속적인 개념들, 삶의 모습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사람들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역시 추구하면서 얼마나 우리도 역시 다른 박질 칩니까?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 돈 문제, 뭐 결혼 문제, 동성애 문제, 직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민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딱 직면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자신의 기호, 선호하는 사상, 세상 돌아가는 유불리, 그 원칙, 이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내 생각을 쫓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요,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 이게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성공한, 여러분 지금 눈이 이상해지셨는데, 북한은 성공한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유일한 수령의 모든 메시지와 그 삶의 궤적들, 그거를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섬기는 성공한 사이비 집단, 종교 집단이에요. 이 북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큰빛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사역하던 이 목사님이 그 캐나다 큰빛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분을 한국으로 방문, 뭐 어떤 일로 인해서 하셨더군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북한에 2년 7개월 동안 억류당했던, 그러다가 그 얼마 전에 풀려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캐나다 총리가 가가지고 빼온 거죠, 이분을. 근데 이 임현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북한이 1970년대 초까지 기독교인을 박멸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핍박하고 뭐 죽이고 정말 이 뭐 박멸하는 그러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사회의 말단에 이르는 곳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가 지금 북한에 당국에서 포착하고 관찰하고 있는 지하교회만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발견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지하교회까지 합치면 그 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인들은 그야말로 뭡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그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바른 세계 최악의 인권 통제, 인권 없어요. 자유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생활 지키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탈북자인 주일용 씨에 의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하교회 교인 3명이 몰래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남한의 교회와 남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딱 사진에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 주일용 씨에게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어떻게 통해가지고 그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이면 우리 정말 깜짝 놀라 기가 막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자유롭게 믿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 이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통일이 되면요, 이 남한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 세속화되어 있고 그냥 죄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타협한 채 신앙생활하는, 범람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북한의 사람들, 북한 지하교인들 목숨 걸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그들 딱 대면을 하면 그들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은요, 이거 비교 못하게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이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고 거부하는 부분들 우리 하나하나 깨뜨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기가 막혀서 이 뉘앙스를 보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들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 너희들 왜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니? 그런 거 알 바 아니야.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신앙 저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벌 거렸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선교적인 교회로의 꿈과 비전을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두려운 곳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벌개져 있는 곳입니다. 온 유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까지 갈릴리의 촌구석의 제자들은 많은 수가 그 갈릴리를 벗어나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온 유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저주하고 있었던, 피가 섞여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열방, 땅끝,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더군다나 증인이 누구이던가요? 증인의 헬라어인 마르티스는 여기에서 마르터, 영어 마르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파생하지 않습니까? 즉 증인은 반대자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명을 맡아버린 제자들 가슴이 철렁 지금 내려앉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도 한가? 여러분, 불가능한가요? 정말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용기와 그들의 자연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조건 등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로서는 여러분, 이 사명은 이건 감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서조항을 붙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 파생합니다. 폭발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산도 뚫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임하여서 앞에 놓여져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도 얼마든지 뚫고 나가면서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일입니다. 엄마가 처녀 때 시집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문중에 시집을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막 제사를 그냥 얼마나 드리는지, 그런데 제사 드릴 때마다 버티고 서 있는 세 명이 있었으니 곧 제 친구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제 친구예요. 엄마와 그 어린 애들 둘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이 늘, 이거 눈에 가시예요. 그러다 한번 문중 어른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며느리 잘못 맞아가지고 우리 감은 완전히 조상님들 저주받겠다, 화 당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박수무당 뭐 이런 거 불러와가지고 구슬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덩덩덩덩덩덩덩 하면서 막 구슬을 하는데 이 며느리 하여튼 머리채 끄댕겨 잡고 그 앞에 이제 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무당이 하여튼 막 신명나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무당이 막 이제 엑스타시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막 빨라지지 않습니까? 빨라지다가 나중에 뭘 탑니까? 작두를 타잖아요. 막 쿵탕쿵탕쿵탕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작두를 딱 탈 때가 됐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어머니 보세요. 그 순간 무당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 순간 이 무당이 완전히 꼼짝 못하고 얼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딱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을 하시니까 그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과 권세에 이 귀신이 꼼짝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얼어버린 겁니다.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문중이 뒤집어졌습니다. 또다시 이게 뭔 일이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모든 문중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했어요. 권사님이 나중에 됐습니다. 이 무당이.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치면서 삽니까? 왜 무기력합니까? 왜 예수 증인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내 신앙 하나 겨우겨우 그 마지막 끝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세상과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권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해서 권능이 부어지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돌산과 같은 문제, 어려움, 마귀의 시험, 공격 다 뚫고 두려움, 우울, 모든 인생의 문제 돌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10명만 나에게 달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불신앙의 현장 뒤집어지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부족해서 가진 게 없어서 뭐 하여튼 배경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내게 성령이 부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그냥 문제 하나 터지면은 거기서 쪽박을 차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제자들이 학벌이 있었나요? 가진 거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받고 권능이 부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함이 있느냐?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온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 승천 후에 그 간절함으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초점 맞추다 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꽃이 소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성령의 활동적인 임재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부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거기서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내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돌파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을 감화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기도하게 하신다.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어떤 경영 전문가가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펙을 보니까 요즘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룟 유다 빼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 무지렁뱅이들이고 학벌 나쁘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세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증인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어떤 불가능의 요소도 극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추적해 나아가며 공부의 감을 통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기도의 열망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의 권능에 손에 붙잡혀 우리 예수 증거하며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돌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